여러분 안녕. 요청이 정말 많았던 비타바움 프리미엄 액상 비타민 시작합니다. 고! 예, 소리 질러! 뭐가 많이 준비됐네요. 그럼요. 제가 직접 사온 구찌 카드홀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디에서도 못 보는 가격, 초특가의 가격 구성까지 오늘 가지고 올 거예요. 왜냐면 나 소설이거든. 댓글이 1000개 넘게가 와 달렸던 구찌 카드홀더입니다. 그래서 다른 디자인으로 사갖고 왔어요. 패키지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선물하셔도 좋지만 여러분 가지셔라. 블랙. 오, 예쁘다. 깔끔하죠? 누구나 들었을 때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정가가 30만 7천 원이에요. 아시죠? 이거 제가 사는 거. 이거 사비로 사는 건 아시는... 아, 이번에는 브라운. 고급스럽죠? 블랙 두 개, 브라운 두 개 랜덤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영상 마지막에 퀴즈 나갈 거예요. 퀴즈 정답을 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직접 다 댓글 보는 거 아시죠? 네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열 분께 이 영상 밑에 구매 번호를 남겨주세요. 주문 번호가 있거든요. 주문 번호 2024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밑에 달아주시면 비타바움 멀티 비타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가가 12병 들어가 있는데 49,000원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난 어디서도 못 보는 구성입니다. 여성분들 너무 필요한 비타민 D와 함께 멀티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 30병 구성이고 한 박스예요. 근데 이게 4박스가 갑니다. 멀티비타민 누구나가 먹을 수 있는 게 멀티비타민인데 멀티비타민이 12병 구성으로 한 박스인데 이게 2박스라는 구성입니다. 40% 할인해서 273,000원입니다. 이 제품들은 소비기한이 맥스D는 내년 2월까지 멀티비타민은 올해 말일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좋은 가격에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충분히 올해까지 먹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구성이죠. 얼마 없어요 사실. 물량이 없대요. 소살마켓에서만 열어드리겠습니다. 단독 초특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멀티비타민인데 12병짜리 구성이 두 박스가요. 그러면 총 24병 구성이에요. 이 제품도 올해 말일까지 기한이라서 원래 정가가 98,000원인데 35% 할인해서 63,700원입니다. 이 가격은 너무 좋아서 이건 그냥 무조건이죠. 1번, 2번 구성은 무조건 담고 다른 것들도 필요하신 거 담기 하는 게 좋습니다. 애들 먹을 거는 정말 좋은 걸 먹이시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물론 저도 애엄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먹이고 있습니다. 키즈 멀티비타민인데 요거는 가격이 12병짜리 2박스 98,000원인데 29% 할인 받으셔서 69,600원입니다. 30병짜리 구성도 있어요. 30병짜리 구성도 한 박스, 두 박스에서 60병 구성으로 맞춰드리는데 정가가 이렇게 두 박스 하면 238,000원인데 27% 할인 받으셔서 173,700원입니다. 요 가격은 병당 최저가로 2,895원입니다. 많이 쟁여놓겠다. 나는 요거 원래 먹고 있다 하시는 분. 30병짜리 구성 두 박스로 하시고 일단 먹어보고 결정해볼까 하신다면 12병짜리 구성 두 박스로 하셔도 좋죠. 에너지, 활력 비타민, 대명사 비타민 B 플러스 이것도 가격이 좋아요. 12병 두 박스 구성이 98,000원이 정가인데 29% 할인 받으셔서 69,600원입니다. 그리고 난 또 많이 쟁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0병짜리 구성도 있는데요. 한 박스, 두 박스 하면 60병짜리 구성이 되죠. 병당 최저가로 정가가 238,000원인데 27% 할인 받으셔서 173,700원입니다. 오늘 비타바움은 골라 담기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 거부터 찜해놓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로 시집 갔어야 되는 사람이 저잖아요. 특히 비타민은 독일 것만 먹어왔죠. 근데 그동안 비타민 먹으면서 고함량 비타민인데 머리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흡수가 빠르다는 거. 액상형이기 때문에 흡수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활성 비타민을 잘 담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비타바움이죠. 맥스 D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꽉꽉 나서 섭취 방법도 이렇게 다 동봉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실 때는 체크포인트 하나,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원료사를 보셔야 됩니다.
DSM사라고 하는 세계 최초 비타민C를 개발한 회사, 세계 최대의 비타민C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DSM사 거 중에서도 퀄리 브랜드 마크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체 내에서 한 번 더 품질 보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식약처로부터도 인정받은 건강 기능 식품. 마지막 메이드 인 Germany, 독일 직수입 정품입니다. 비타민 D가 가장 먼저 들어가죠.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해서 307%. 비타민 E, K, C, 비타민 B까지 에너지 낼 수 있도록 579%까지 들어갑니다. 다른 비타민 안 챙겨 드셔도 괜찮아요. 엽산, 아연, 망간, 셀레늄, 미네랄까지 들어갑니다. 그 비타민을 왜 먹냐면 비타민은 내가 먹은 것들을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에너지를 꼬다가 쓴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타민은 가장 건강기능식품 중에 필수다. 가장 값싼 보험이다. 누가 먹어야 돼요? 누구나가. 세산부터 여든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필요하죠. 맥스 D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은 게 햇볕 비타민이라고 하잖아요. 골다공증 예방에 좋아요.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낮춰주는 게 비타민 D입니다. 탈모에도 예방할 수 있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멀티비타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D를 1일 기준 권장량 300%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챙길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좋은 가격에 가지고 왔죠. 두 가지 챔버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비타민이 분말 형태로 있고 밑에 엘더베리 농축 주스가 들어가요. 물 아닙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어? 뭐가 나오죠? 분말이 나오고 섞어줍니다. 정말 잘 섞여요. 부영제가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동물성 원료 안 들어가고 뭐 젤라틴, 글루텐 안 들어가고 당류 하나도 없고 그래서 믿을 수 있다. 비타민 언제 먹어야 돼요? 공복에 드시는 게 좋긴 한데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활동을 하기 전에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 맛있어요. 엘더베리 주스가 독일에서는 아이들 감기 걸릴 때 먹이는 주스거든요. 진짜 누구나가 드실 수 있는 맛.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맛이 없잖아요. 소다덩.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D가 D3가 들어가는데 흡수가 용이한 활성형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 드시는 분들 D3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D3. 하반기에 저 1번 구성으로 버텨야겠다. 뿌듯하답니다. 이게 다 내 거로 갔구나. 멀티비타민은 누구나가 드셔도 돼요. 10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5종이 들어가는데 멀티비타민이라고 해놓고 비타민만 종류별로 넣고 미네랄은 안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을 해야 결국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들어갑니다. 적당한 함량 그 이상을 다 넣어줘요. 비타민 A, 눈 건강이죠. 비타민 B, 활력, 에너지 비타민이죠. 비타민 C, 말에 뭐해, 항산화. 비타민 D, 뼈. 비타민 K도 마찬가지로 뼈의 구성에 도움을 줍니다. 엽산, 판토텐산,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면서 아연 뭐예요?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봤죠. 면역. 망간, 셀레늄, 크롬, 요오드 같은 경우는 물론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우리가 그렇게 현대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우 나 귀찮고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멀티비타민 추천. 먹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반대편으로. 전부 다 엘더베리예요? 모든 베이스가? 네, 베이스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맛이 똑같아요. 이거 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이런 거 챙겨주는 친구 있으면 너무 좋죠. 되게 생생해. 근데 너 그거 지금 하나에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따가 네가 밥 사. 키즈 완전 요즘에 인기죠. 저도 우리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진짜 잘 먹는 게 이게 돌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엄마 그거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면 그날 난리 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젤리를 줬었거든요. 젤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부영제가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맛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맛. 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재구매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애들 것도 10종의 비타민, 5종의 미네랄이 들어갑니다. 비타민 A, D, K, C, B군, 판톤텐산, 엽산, 아연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에 필요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고요. 셀레늄, 크롬, 요오드까지 미네랄 같이 들어가요. 성장, 발육이 참 중요하고 뼈도 그렇지만 혈액이 많이 생성이 되는 게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먹여줌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게 있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3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다 그러면 담으세요. 후기에 키즈 플러스 먹고 비가 진짜 많더라고. 끄고기를 보면 애를 안 먹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바느질 내가 먹어도 되나? 비타민 B, 일명 슈퍼맨 비타민, 에너지 비타민, 활력.
활력 비타민. 활력이 떨어진다. 야근 많이 한다. 나 요즘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에너지를 낸 데는 비타민 B군만 한 게 없죠. 비타민 B군이 있어야지만이 엑셀을 밟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B군으로 식약처에서 인정한 비타민이 있어요. 그게 8가지인데 8가지 모두가 이 안에 들어가요. 비타민 B군입니다 해놓고 8종이 안 들어가면 땡! 8종이 모두 들어가야 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B는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복합적으로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톱니바퀴가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비타민 B군 중에서도 12가 많이 들어가면 활력이 어마어마 36,667%가 들어갑니다. 또 겁나죠. 이거 고함량 이렇게 먹었다가 나 잠 못 자고 가슴 두근두근거려서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에요. 내 몸에 맞게끔 취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타민 B12 36,667%. 네. 비타민 B1, B2, B6까지 들어가고 나이아신, 판톤텐산, 엽산, 비오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도 쟁이고 쟤도 쟁이면서 내가 원할 때마다 컨디션에 맞게 골라 먹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진해. 진짜 진하죠. 다른 것보다. 부영제가 안 들어갔다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덩어리가 질 수 있어요. 근데 흔들면 금방 없어집니다. 항산화의 제왕이 또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비타민 먹고 있다 하신다면 퓨어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C 바르는 걸로 제가 강조를 진짜 많이 해드렸잖아요. 바르면서 먹어야 그게 진정한 비타민 C 항산화의 관리입니다. 좋아지는구나. 루테인이 있는데 국내 최초의 이런 액상형이에요. 흡수 빠르고 효과 빠르고 눈도 노화가 됩니다.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장시간 뭐 운전하시는 분들 루테인 필요하다 하시면 액상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같은 할인율로 넣어드릴게요. 아, 이렇게 담다 보면 용기도 독일 제약사에 들어가는 용기를 만드는 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깐깐하게 미사플라스틱까지 검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해야겠다. 땅땅했습니다. 그리하여 비타밤을 드디어 가지고 왔다고 한다. 지금부터 드시기 딱 좋은 타이밍에 가지고 왔습니다. 구매 인증도 해주시고 퀴즈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퀴즈!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원료사를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